자, 129페이지 대리행해 가지고 현명주에서 114조가 나와 있죠. 요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 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대전에 와서 돌아다녀 보니까 병이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과 만나서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여기서 문제는 병은 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그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114조 1항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 표시. 다시 말하면 대리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 거다라고 표시한 의사 표시는 누구죠?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을 해야 대리라는 사실을 밝혀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므로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뭐가 발생하냐면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제 간단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어요. 그러면 요 병은 이 아파트를 누가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을. 따라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뭘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인 을이 이미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필요 없으니까 이때는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현명의 방식이에요. 무방식입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현명하는 방식은 위임장 첨부하는 거거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갑의 대리인입니다. 말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현명의 방식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을 사칭하는 거, 본인을 가장하는 거, 이게 현명이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 현명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을이 을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하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걸 밝히는 게 뭐죠? 현명인데 을이 마치 갑처럼 해가지고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도장만 찍었을 때 이것이 현명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을에게 만약에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을에게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면 요거는 현명일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명주의의 예외입니다. 예외. 첫째, 수동 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 표시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별말 없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누구에게 하는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겠어요? 을
자신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한 의사표시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누가요? 병 측에서, 상대방 측에서 너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갑이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겠죠.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은 상행의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부부간에 일상 가사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의의 나오고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 자 이제 13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번 대리인의 능력이 나와요. 117조 나와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유의하실 것은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의 하자에 가지고 넘겨보시면 원칙이 나오고 예외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 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예외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뭐죠? 원칙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예외 때문에 원칙이 헷갈리면 예외는 모르는 게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를 제가 설명드리지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뭔 개소리야 그러면 그냥 뭐만 기억하자고요? 원칙만 기억하자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리인이란 뭐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또 의사표시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대리인이 한 의사가 본인의 생각과 반하더라도 뭐가 될 수 없어요? 착오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또 법률 행위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선이다 악이다 또는 과실이 있다 없다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선이면 선이에요. 본인이 뭐라 하더라도요? 악이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무과실이면 뭐예요? 무과실인 거예요. 본인에게 뭐가 있더라도요? 과실이 있더라도요. 또 법률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이 법률행위가 이중매매라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는 거죠. 교재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예요. 왜요? 이중매매도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거니까요. 그죠? 또 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그것이 경솔했는지 아니면 경험이 없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누구는 고려하지 않아요? 본인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본인을 기준하는 건 뭐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방만, 어려운 사정만 뭐죠?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 이렇게 기억하는 거거든요. 궁방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죠? 원칙인 거예요. 예외입니다. 자, 예외. 자, 왜 궁박만 본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만 가지고 따지냐면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이에요? 대리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요. 매수인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만나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자전거가 고장난 자전거예요. 제대로 말을 들지 않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리는 이 자전거가 고장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지만 본인은 고장난 자전거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본인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직도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리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의사결정 안 해요.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의리 한다니까요. 그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그 자전거를 사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뭐 한 거예요? 참여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악의로 바뀌는 거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뭐 할 수 없어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 누구도 참여한 거죠? 본인도 참여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 것도 고려해야 돼요. 따라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를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 뭐할 수 없는 거죠?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본인이 뭐였기 때문이에요? 지시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요 예우 때문에 원칙이 헷갈린다면 예외는 잊어버리시고 뭐만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만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대표 예제입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눈으로만 풀지 마시고 옆에다가 제발 메모 좀 해야 돼요. 이 정도는 꼭 적어야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갑을 본이라고 놓고 을을 먼저 대리라고 놓기 때문에 이걸 안 적어 놓으시면 자꾸 읽다가 B가 뭐로 바뀌어버려요? 대리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거 왜 이렇게 낸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죠? 헷갈리라고 한 거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이 정도는 메모하셔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아, 현명 안 했네요.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임을 C가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B에게 기속한다. 맞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이 뭐죠? 책임을 집니다. 이번 A가 차고 2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맞죠? 자,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한 것도 의사표시를 한 것도 누구예요? 대리니까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했는지 차고인지 아닌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대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계속 보시면 B가 본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임의 대리는 시킨이라면 임무를 안 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취소권 행사는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본인이 행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굴 가지고 따져요? 대리를 가지고 따지지만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그 취소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죠? 본인이 행사하는 거니까 정확히 맞는 거죠. 4번,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대리는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A 대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 본인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해요. 물론 선의이고 무과실인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B는 C에 대하여 하자 대모 측 모를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예외 앞 좌측에는 예외는 잘 안 내요. 그죠? 원칙을 내는 거니까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 효과입니다. 1.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된다.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의 불법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 않아요. 왜요? 대리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불법 행위 사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요. 넘겨보시면 2번 본인의 능력 아까 했죠?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것도 누구예요? 대리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복대리가 나오죠. 이 복대리 부분은 법조문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설명드리고 법조문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 대리인은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했죠.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합니다. 좌측에 의이 나와 있고 법적 손절 볼까요? 1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다. 그 말은 스스로 뭐 한다는 얘기죠? 의사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2번 복대리인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한 사람이고요. 3번 복대리인 선임한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고요. 4번
복대리는 항상 뭐죠? 임의 대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 복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뭘 수밖에 없어요?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죠. 왜요? 대리인이 선임하니라는 말은 복대리를 선임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수권행위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뭐죠? 임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에서 나오는데 자 먼저 정리하고 교재 볼게요. 자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인이면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복임권이 없어요. 그럼 항상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을은 갑에게 뭘 지냐면 책임을 집니다. 물론 선임만 잘하면 안 되고요. 감독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의 지명으로 병을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요. 이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을은갑에게 뭘 지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조문 읽어볼게요. 120조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하여 부여된 경우 그러면 요 사람이 무슨 대리냐는 얘기죠? 임의 대리냐는 얘기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판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보셔도 되고 넘겨보시면 121조가 나옵니다.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때에는 무슨 말이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을이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의 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라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뭘 지어요? 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어른 갑에게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야, 이게 제가 법조문을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은근히 법조문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을이요 친권자는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죠. 만약 을이 법정 대리인이라면 첫째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어요. 다만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대리인이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신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무과실, 을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된다는 얘긴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복대 선임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제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보점을 읽어볼게요. 122조입니다.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더라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는데 그 책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죠?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는 말은 원래는 무과실 책임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로 바뀌는 거죠? 과실 책임으로 뭐가 돼요? 전환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이제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오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죠. 자 보시면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작아야 돼요. 또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 이 정도고. 그 다음 2번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3번 본에 대한 관계인데 이거는 대리인과 똑같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한 대리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4번 복대리인의 복임권이 나오죠. 얘가 한 번 더 선임하면 뭐가 되냐면 복복대리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느냐?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대리인은 항상 예외 없이 뭐이기 때문에 이미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복대리권의 소멸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 정도 된 거죠. 대표예제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5죠.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뭐가 있죠? 복임권이 있죠. 2번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죠.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뭐로 뒤바뀝니까? 과실 책임으로 뒤바뀌니까 언제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맞죠? 3번 복대리는 어차피 본인의 대리인인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고요.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 다음 6절 이제 묵권대리죠. 묵권대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데 한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뭐죠?
두 문제까지 냅니다. 좀 틀을 잡아보고 좀 교재를 볼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우리 직권도 아니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을까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병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병과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뭐가 돼요? 유권 대리가 되고요. 만약에 을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뭐냐 하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 대리입니다.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집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건 그냥 단순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권 대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 그 점을 읽어볼까요? 좌측간의 서술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 번째 줄 밑에서 무권 대리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에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여기서 대리행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말은 대리인으로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현명을 했다는 말인 거예요. 대리인으로서 뭐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만약에 현명조차 안 했다면 그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지 뭘 수가 없어요? 무권 대리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개념이고 자 무권 대리가요 둘로 나뉩니다. 협이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뭘로 나뉘냐면 표현 대리로 나뉩니다. 둘 다 무권 대리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기본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거 우리가 협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적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고 아 협의 무권 대리고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갑소유 A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갑에게 가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고요. 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뭘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요건은요.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무권대리인에게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인 경우는 병원들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는데 물론 상대방은 뭐여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리권도 없는 대리인과 무권대리인과 매매계약을 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무권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필요 없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또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는데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효과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무권대리에 대해서 첫째,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것은 협의 무권들에도 추인할 수 있고 표현들에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두 번째, 상대방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냐면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을이 병과 만나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은 갑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갑 본인이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닌데 갑이 실제로 이 땅을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과 만나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웬 떡인가 싶어서 뭐 하게 돼요? 추인하게 되는 거죠. 추인하게 되면 첫째 소급표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무권 대리 시로 소급을 해서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요. 두 번째 추인의 상대방인데요.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 시험이 참 잘 나와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병 상대방에게도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인은 꼭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긴 한데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는 못해요? 대항하지는 못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하냐면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답해달라고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없던 거로 하자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요겁니다. 자, 요 부분. 자, 원래 취임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미 취임했으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취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은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야 돼요? 철회하지 못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취임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취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까지가 뭐죠? 전부입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우측에 2번 계약의 무권대리 나오죠. 가 본인의 취임권에서 A 취임의 성질에서 취임은 단독행위고 취임권은 뭐죠? 형소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취임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B번 취임의 방법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넘겨보시면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기억나시나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침묵은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따라서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하다.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죠. 판례 밑에 C 추인의 상대방 특별한 뭐죠? 제한은 없다. 다만 누구에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요. 4번 추인의 효과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4번 취인할 수도 있고 취인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고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명시적 판례와 명시적 취인과 묵시적 취인 구별에 관한 취인 판례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묵시적 취인이 되려면 취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하다.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취인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례들입니다. 중요한 판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답원에서 무권대리인 뭐가 나오죠? 상속 문제가 나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협명을 해가지고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매매 계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갑이 을의 아버지고요. 을이 갑의 뭐죠? 아들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을은 원래는 무권대리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본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 이때 을이 본인의 법적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취임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신년 매매계약에 대해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임을 거절할 수도 없고 무효임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했던 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더라도 더 이상 추인을 거절하거나 뭐 할 수 없습니까?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죠?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이런 거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인데 무권대리인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입니다. 을이 아버지고 갑이 아들인 경우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이 원래는 뭐였어요? 미성년자였는데 19살이 넘으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아들이 19살 먹으면 아버지는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니까 아들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뭐인 거예요? 무권대리인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부모들은 아들이 20살 먹었더라도 뭘 애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더 흔하게 발생하는데 그리고 나서 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을에서 갑으로 뭐가 졌어요? 상속이를 줬어요. 그러면 갑은 원래 뭐였어요? 본인이었는데 이제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무권 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았을 때 갑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지가 팔아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갑은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여전히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상대방에 대한 요건 요겁니다. 그죠? 상대방은 추인 여부를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가 되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다. 우측에 철회가 나오죠.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해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3회까지 무권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나오는데 요 부분입니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건은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 과실은 요구하지 않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행위 능력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기셔서 144페이지에 오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일단 갑과 을은 원칙적으로 아무 사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인에게는 뭐가 되냐면 사무관리가 되게 된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게 뭐죠? 사무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단독행위 무권대리인 나오죠?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단독행위 무권대리인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인데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됩니까? 준용이 됩니다. 끝이에요.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가 나오죠. 풀어보죠.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죠. 이거죠. 을이 원래 뭐였어요? 무권들이었는데 본인을 뭐죠?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점.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죠. 추인은 추인의 상대방은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죠. 물론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죠? 병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기속된다. 맞는 집입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죠? 3번 갑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그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에게 추인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 이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무권대리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무능력자 미성년자라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표현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